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요즘 집에서 끼니 해결하는 경우가 늘었죠. 특히 손쉽게 상을 차릴 수 있는 가정 간편식 등을 많이 찾게 되는데 주문한 다음 날 늦어도 이틀 안에는 많이들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CJ제일제당 자사몰에서 상품을 주문하고 일주일째 받지 못한 소비자들이 나와서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인지 들어보죠.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CJ제일제당의 제품을 사려면 일주일째 뭐 못 받아본다. 사실상 해외 직구 수준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CJ제일제당이 가정 간편식 등 자사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몰 CJ 더마켓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요. 주문한 제품이 짧게는 3, 4일, 길게는 일주일 넘게 배송되지 않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상온 제품은 5일 걸렸고 냉동은 주문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 아직도 배송 준비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CJ제일제당은 부랴부랴 더마켓 홈페이지에 주문량 폭주로 배송이 2, 3일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실제로는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쿠팡이나 마켓컬리 등 주요 쇼핑몰에서 특히 식품의 경우 주문한 지 하루면 받아보는 게 일상이 된 분위기에 비하면 너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뭐 주문한 소비자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뭡니까? 네, CJ 더마켓 주문 제품은 CJ 대한통운을 통해서만 배송이 되는데요. 최근 물량이 급증하면서 배송이 다소 차질을 빚는 게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서 CJ 대한통운에 배송이 늦어진다는 불만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소비자 게시판에는 식물을 주문했는데 시들었을 것 같다, 또 크리스마스 선물이 늦을까 봐 걱정이다 등 불만 내용이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에는 용인 허브 터미널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임시 폐쇄에 들어가기도 했는데요. 이 같은 CJ대한통운 물류 차질에 따른 과부하 여파가 이어지면서 CJ 더마켓 배송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CJ제일제당은 주문이 몰리다 보니 제일제당 물류센터 출고부터 대한통운 터미널 이동 그리고 택배기사 배송 등 전반적 과정에서 조금씩 늦어지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CNBC의 김한지입니다.